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낙원의 문, 아르디카의 성역 공략 영상입니다. 보스가 여기가 4개가 나오는데, 보스가 4마리가 나오는데, 뭐첫 번째, 두 번째 보스는 딱히 공략할 게 없어요. 뭐 기술들이 있고 패턴이 있고 뭐 보스마다 있긴 한데 몰라도 되는 겁니다. 괜히 이것저것 막다 설명을 하면 초보 분들은 머리 아파요. 이걸 다 외워야 되나? 이걸 다 알아야 지킬 수 있나? 그래서 저는 꼭 알아야 되는 거. 그건 몰라도 됩니다. 그래서 알아야 되는 보스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스부터는 아셔야 될게 있어요. 일단 여기 보스 주변으로 보면 이 기둥이 4개 있습니다. 이 기둥 위치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보스를 때리다 보면 일단 이제 캐릭터 몸에 이렇게 원들이 생길 거예요. 캐릭터들이. 이따 나오면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이렇게 가이드 메시지가 뜨면 이렇게 캐릭터 주변으로 큰 원들이 생겨요.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. 그리고 한 명한테는 이렇게 조그만 원이 생깁니다. 여기 이분은 조그만 원 있죠. 이 조그만 원을 단 사람은 여기 기둥, 이네 군데에 있는 기둥, 아무 데나 가서 딱 쓰시면 돼요. 이렇게 쓰시면 이 보스가 이 사람을 공격하는데, 지금은 딜이 너무 좋아서 고렙들끼리 가서 그냥 보스가 죽어버렸는데, 그래서 이 기둥을 깹니다. 얘가 공격을 이 사람한테 해서 기둥을 깨는데, 만약에 이 사람이 딴데 있다가 기둥이 안 깨지면 전멸기는 아니라도 필살기를 사용합니다. 근데 고렙 같은 경우는 안 죽는데 저렙들은 죽어요.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바로 마지막 보스로 넘어갑니다. 얘는 이제 잡기가 좀 까다로워요, 다른 보스보다. 얘도 이렇게 가이드 메시지가 뜨면은, 자, 이렇게 무력화를 시켜줘야 돼요. 이렇게 됐을 때 무력화를 안 시켜주면 전멸은 아닌데 필살기를 쓰고 이제 얘 피가 다시 찹니다. 그렇기 때문에 깨기가 어려워요. 고렙들은 뭐 데미지로 그냥 깨버리는데 보통 레벨에 맞는 사람들이 했을 때는 깨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무력화를 시켜준 다음에 바로 이 원밖에 구슬들을 깨주면 되는데 이 구슬이 원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. 근데 파란 건 냅두고 노란색 중에서도 이 구슬 빼고 이렇게 생긴 구슬이 있어요. 이 구슬을 깨주셔야 됩니다. 이 구슬은 안 깨져요. 다른 구슬들은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은데 이 구슬이 들어가면은 보스가 필살기를 사용합니다. 그리고 피가 차요. 이거를 깨면 돼요. 이게 잘했을 경우는 보스가 이제 피가 안 차고 이렇게 잠시 기절을 하죠. 여기도 또 똑같이 두 번을 하는데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도 무력화하고 구슬을 이제 깨주시면 돼요. 구슬, 요것도 구슬. 이건 안 깨집니다. 여기 있는 건. 요거 깨야 되는 거고.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.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맞으면은 이 자기 주변으로 장판이 생겨요. 그럴 때는 구석으로 가서 있어줘야 됩니다. 구석으로 안갈 때는 주변에 유저들 다 얼려요. 지금 이제 랩들이 너무 높아서
못깬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못 깼을 때 상황입니다. 무력화가 안 되죠. 무력화 안 되고 구슬들이 들어옵니다. 이렇게 여기도 들어오고. 그러면 보스가 이쪽으로 가서 기절하는 게 아니고 전체 데미지를 주면서 에너지가 차요. 자, 올라왔죠, 에너지가. 순서는 무력화 다음에 구슬을 깨주셔야 돼요. 구슬 먼저 깨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구슬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 보스 무력화를 못 시키면 보스 피가 차고 역시 데미지를 줍니다. 여기 보면 이 장판 있죠, 장판. 여기 보면 이 장판에 걸린 사람들은 구석으로 피해 주셔야 돼요. 이게 같은 편이 같이 있으면 엉니다. 몸이 얼어버려요. 아, 그리고 이 패턴을 설명을 안 해드렸구나. 이거는 이제 원이 이렇게 생기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셔야 돼요.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생깁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라고 하고 9시, 뭐 11시, 12시, 1시, 3시 하고 여기 가운데 하나, 6시 이렇게 생기고 하나는 랜덤이에요. 랜덤으로 생겨서 총 8개 이렇게 보호막이 생기는데 이때 숨어 주셔야 됩니다. 일로 자기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정했던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서 숨어 주셔야 돼요. 뭐 랩이 높으면은 저거를 안 들어가고 그냥 맞아도 다 사는데 이제 랩이 뭐 이거를 잡아야 될 적정 랩960 아이템 레벨이 960 정도 된다 그러면 피해 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간단하게 꼭 알아야 될 것만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